이 땅이 네 땅이냐? 여긴 원래부터 우리 땅이야 이놈아. 애정이라고는 정말 참 필기랍니다. 없으면 전원주택 글쎄요. 주거독립 만세! 저는 집에서 주거와 수익을 모두 해결하고 있는데요. 언택트 시대의 유일한 탈출구, 단독주택에서 제대로 먹고 사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찍사홍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을 떠나는 대표적인 유형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유명 연예인이 이혼했습니다. 성격 차이냐고요? 아니요. 대부분은 요거죠. 전원주택을 떠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돈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죠. 혹시 똘똘한 한 채라고 들어보셨나요? 집이 똘똘하다, 이게 뭔 뜻이냐고요? 가격이 쉽게 많이 오르고 또 거래가 아주 빨리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따졌을 때 전원주택은 참 필기랍니다. 가격도 거의 안 오르고요. 내놔도 잘 팔리지가 않죠. 그래서 재산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팔게 되는 1순위가 바로 전원주택입니다. 덩어리만 크고 띨띨하니까 제일 먼저 손절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포장은 다들 이렇게 하죠. 관리가 어려워서 판다, 뭐 전원생활이 맞지 않아서 판다 등등. 네, 사실은 돈이 급해서 파는 건데 말이죠. 따지고 보면 돈이 필요해서 판다고 하면 좀 모양이 빠지기도 하죠. 혹시 집에 바지런 떠는 사람 하나쯤 있으신가요? 없으면 전원주택 글쎄요. 두 번째 유형은 이렇게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직접 보고 읽을게요. 여름에 잔디까지 물들이 잡초되고 동약치기 겨울엔 물쓰기 가격쓰기 그것뿐이니까 주기적으로 데크도 한번씩 칠해줘야죠. 비오가면 유리창 외로 청소해야 해야죠. 뭐 어디 낡았다 고장났다 하면 웬만해서 직접 수리할 줄 알아야죠. 정말 1년 365일을 해도 끝도 없는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 물론 관리인 두면 됩니다. 또는 처음부터 싹 다 관리해주는 고급 타운하우스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가만히 있어봐. 애들 학교 생각을 하나도 못했네. 이러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전원주택을 떠나는 세 번째 유형, 바로 자녀 학교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동네만 해도 초등학교는 아주 가까워요. 하지만 중학교만 해도 버스로 30분 타고 나가야 됩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 정도는 뭐 껌이었어 하는 것도 사실은 한두 번이죠. 교육, 특히 학군 문제에 민감하신 부모님들, 이것 때문에 짐 싸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전원주택 구입하신다고요? 네, 그렇다면 100%입니다. 전원주택을 떠나는 네 번째 유형, 바로 전월세입니다. 이분들 사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 마음 자세가 남다릅니다. 그냥 남의 집, 이런 생각이 여기 머릿속에 딱 들어박혀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집안 공사는 물론, 심지어는 잔디풀 한번 깎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애정이라고는 정말, 네, 솔직한 얘기죠. 당연히 기한되면 자연스럽게 떠나는데요. 전원생활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맞지 않아서 떠나는 건 물론 당연하고요. 재밌는 건 전원생활이 잘 맞아도 떠납니다. 왜냐? 더 좋은 새 집 찾아서 가게 마련이죠. 이 땅이 네 땅이냐? 여긴 원래부터 우리 땅이야 이놈아! 전원주택 떠나는 유형 다섯 번째는 갈등과 분쟁입니다. 뭐 텃세, 분쟁,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긴 시골에서 살면 안 되는 이유 하고 방송을 오죽이나 때려댔습니까? 경험 없는 분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 분쟁과 갈등의 거의 90%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네, 경계죠. 내가 돈 주고 산 땅이 알고 보니까 마을 사람들 땅이었다. 뭐 사실은 이런 식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만 받다가 전원생활 접고 다시 도시로 가시는 분들 여럿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전원생활을 포기하고 떠나는 다섯 가지 대표적인 유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 주거독립 만세!